인천에 18만 명이요? 네. 아,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그 좀 화제가 됐던 게 강호동 선배님께서 8시간에 뭐 2만 8천 명 악수. 오, 기네스 북이었죠. 기네스 북이요. 사실 뭐 그 정도는 뭐 기록 측에서 네. 18만 명과 악수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악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악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아니, 악수가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 1시간에 18만 명과 마주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왕비호 시절에 네. 왕비호의 독설은 정말 일주일 동안 막 짜내서 정말 그 액기스 독설만 뽑아서 그걸 짧은 시간 안에 다라락 뽑아내는 거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제 미니홈피는 거의 이제 욕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밭 때문에 욕밭. 그러니까 아 이렇게 저도 보다 보면요. 아 세상에 이런 욕도 있구나. 지뢰밭보다 더 무섭다는 욕밭. 욕밭. 그때보다 못한 욕밭. 신요 신요. 뉴 뉴.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의 네. 안티로 다시 태어난 왕비호 씨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때면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때까지는 뭐.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관심이고. 응. 제가 동방신기를 한번 맞아요. 어이 동방신기! 감드립니다. 예. 멋모르고 보세요. 벌써 오! 이러잖아요. 예.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저한테도 희열은 있어요. 거의 동방신기 했을 때, 안 돼, 안 돼. 뭐 이래야 하는 사람도 기분 좋지. 예. 뭐 예를 들면, 뭐, 어이, 김영철! 뭐 사람들이 그냥, 오. 맥이 확 빠지거든요. 맥이 확 빠지거든요. 확 온다, 근데. 근데, 어이, 동방신기 하는 순간, 정말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하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 떨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팬클럽 그거 뭐 가시오가 핀가? 툭 시작하고, 그래도 동방신기 자랑스러워. 기네스북에도 올랐지. 팬클럽이 80만이라며? 근데 앨범은 한 10만 장뿐이 안 팔렸다며? 사람들이 정말 그 순간 이 저 사람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개그 콘서트가 10시 방송할 때거든요. 지금 9시인데요 제가 11시가 넘어야 방송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5분 10분 네. 그러면 다음날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1시간 딱 있거든요. 근데 미니홈피에는 방문자 수가 남습니다. 그렇죠. 맞아, 맞아. 네. 근데 그 1시간 동안 제 미니홈피에 18만 명 18만 명 18만 명 진짜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일요일 밤 11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왕비호로 아무리 독설을 했다 그래도 네. 한 2만 3만 명 뭐 4만 명 요럴 때고 왕비호 하기 전에는 한 20명 30명 들어왔었고요. 근데 18만 명이 들어오니까 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역밭으로 정말 전 세계에 여기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에 베레벨 욕들이 다 있니까? 베레벨 욕이 정말 베레벨벨 욕이 다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네. 실제 다닐 때 몸 조심하게 됩니까? 제가 그 왕비호 나간 이후로 정말 조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마트에서 그때 뭐 가게를 하나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가는 길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마침 모자도 쓰고 있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약간 그런 게 있어. 티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 맞아. 우리 아들이다. 비호야. 우리 아들 왕비호. 빨리 와. 왕비호야. 이것도 아니고 비호로. 비호야. 정말 잠깐 도망 나가 있다 들어왔어. 그럼 결국 그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요. 네. 그렇게 나가고 나서 제가 그때 뭐 80만인데 한 10만 장 정도밖에 안 팔린 것 같던데 하니까 그 팬분들이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50만 장 이상.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음반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지만 실제로 기사도 있습니다. 동방신기 앨범 판매, 왕비호의 독설이 원동.